안녕하세요. 요미쿡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감자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물 한번 갈아서 핏물 뺄게요. 이거 지금 3시간 저희가 담궈서 물 뺀 거예요. 돼지등뼈는요, 거의 뼈다귀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고기는 얼마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핏물을 잘 제거해 주셔야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요. 지금 우리가 3시간을 핏물을 뺐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핏물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핏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핏물을 빼주셔야 잡내가 안 나고 맛있어요. 핏물 빼는 거하고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끓기 시작했다고 지금 금방 저거 하시면 핏물이 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조금 핏물이 있는 게 나와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더 끓일게요. 다 됐네요. 여기 고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피가 응고됐죠? 이거 잘 제거해 주셔야 돼, 이거예요. 이런 게 고기를 냄새나게 만들고 잡내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 주셔야 돼. 이런데 사이사이 다 이렇게 씻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 거의 다 냄새는 잡아져요. 네, 이렇게 기름 조금씩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김장철에 무시래기, 배추시래기 삶아갖고 얼려놓은 거예요. 무시래기, 배추시래기 반반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시래기 얼은 거를 녹일 때는 그냥 녹이면 되게 질겨지니 이렇게 물에 담궈서 녹여주세요. 그러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저희는 감자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감자는요, 먹고 나서 그 다음번에 먹으려고 그러면 국물이 좀 껄쭉해지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3개만 넣었어요. 좋아하시는 분은 감자 더 넣으셔도 돼요. 감자가 익으면 다 된 거예요. 쑥 들어가네요. 다 됐네요. 간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진국이에요, 진국. 이렇게 냄비에 덜어서 취향에 맞게 깻잎이나 팽이버섯 등을 넣어서 한 소금 끓여 드시면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